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에서 6월부터 제네시스 G80 증산이 시작된다. 노사 합의는 마무리한 상태로 월 생산량은 기존보다 2,000대 늘어난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6월부터 현대차 울산 5공장 G80 월 생산량은 6,000대에서 8,000대로 늘어난다. 지구십 G70 생산량을 조정하고 인기 차종인 G80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휴일 특근도 추진 중이다. 울산 5공장에서는 G90과 G80, G70 등을 생산하고 있다. G90은 2021년 풀체인지를 G70은 올해 3월 풀체인지 한 G80의 누적 판매대수는 34,000대로 올해 판매 목표치인 33,000대를 넘어섰다. 주거 대기 기간은 약 6개월이다. 현대차는 현재 생산 패턴을 유지할 경우 연말까지 대기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3세대 G80은 현대차의 고급 세단 판매량을 늘릴 핵심 모델이다. 2016년까지 8만 대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프리미엄 세단 시장은 2018년 10만 대를 넘어선 뒤 2019년엔 8만 대로 떨어졌다. 시장은 줄었지만 벤츠 판매량은 늘고 제네시스, 아우디는 줄어드는 등 양극화 구조가 심해졌다. G80은 파격적인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80 출시 후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은 며칠 뒤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이들은 또 디젤에만 집중해왔던 고급 세단 라인업을 가솔린으로 확대했고 독일 본사와 협의해 추가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제네시스 신형 G80의 등장은 국내 프리미엄 세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2년간 호황을 누리던 독일차 브랜드들의 변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시장 판도 변화를 예상했다.